멋있어지고 싶니? 스타일링 고수가 되고 싶어? 그래서 이 두 빛의 차이는? 안녕하세요, 산타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남자에게 꼭 필요한 빛 소개 영상입니다. 오늘 준비한 빛은 총 5가지 종류인데요. 이 5가지 종류의 빛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특별 게스트 윌슨과 함께 할 건데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막 이런 빛이나 뭐 이런 빛 이 둘 중에 저는 뭐 써야 돼요? 이 둘 중에는 뭐 써야 돼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빛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릴 빛은 퍼트빛인데 일반 빛 하면 떠오르는 딱 그 이미지죠. 근데 이 빛도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. 먼저 숱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촘촘한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빛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빛의 용도는 저는 주로 가르마 나눌 때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르마 나눌 때 쓱 빗은 다음에 이렇게 빗어놓고 촘촘한 부분으로 딱 껴놓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가르마 나눌 때 좀 깔끔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 가르마 나누는 머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거 가를 때 촘촘한 쪽으로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. 땡겨지고. 그래서 넓은 쪽이나 아니면 내 머리가 숱이 엄청 많다 하시는 분은 더 넓은 빗으로 쭉 빗어서 촘촘한 쪽으로 딱 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빗의 또 다른 용도는 포마드를 바른 후에 결 정리를 해줄 때 사용하는데요. 이때 사용하시려면은 이런 촘촘한 것보다는 이런 좀 두꺼운 게 훨씬 더 좋고요. 이렇게 빗어주시면은 좀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할 때 괜찮거든요. 근데 오늘 저는 포마드를 안 바르고 세팅을 해놔서 싹싹 빗어치는데 이따 포마드를 바르고도 한번 빗어볼게요. 그리고 두 번째, 드라이할 때 사용하는 빗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하나는 롤빗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벤트 브러쉬 형태가 있습니다.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저는 빗살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찔러보면은 롤빗은 닿기 전에 벤트 브러쉬는 롤빗이 끝까지 닿아버리죠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롤빗은 기장이 조금 더 짧은 쪽을 컨트롤할 때 유리해요. 그래서 사이드 파트를 좀 짧게 자르시는 분들은 벤트 브러쉬로 누르려고 하면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 짧은 빗으로 딱 잡아줘야 짧은 쪽 머리를 컨트롤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 빗살 길이가 짧은 거는 짧은 머리 용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내 머리가 지금 제 머리 길이만큼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빗으로 롤빗으로 하시면은 조금 이게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빗보다는 이런 벤트 브러쉬 좀 다리가 긴 빗으로 쓱쓱 넘겨주시면 불쾌감 없이 드라이 하실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빗은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정리해 줄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이슨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다리 사이로 바람을 쏴주면서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면 뿌리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. 특히나 이 뒤에 바람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쫙 바람을 넣어주면은 뿌리 결 정리가 아주 잘 돼요. 반면에 이 친구는 전체적인 뿌리 결 정리보다는 부분적인 컨트롤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머리를 딱 꺾어줄 때 쓴다거나 가르마 부분을 딱 나눠줄 때, 눌러줄 때 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. 얘는 앞머리 꺾는 데 사용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빗의 차이는 롤빗은 좀 국소 부위, 좀 좁은 부분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데 좋고 벤트 브러쉬는 빗살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주는 데 사용하기가 좋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포마드를 바르고 사용하는 이 스타일링 빗 두 개인데요. 두 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플라스틱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쇠로 된 빗은 욕실에 있으면 녹슨다고 하셔가지고 플라스틱 빗을 추천드리고 이 빗 두 가지도 용도가 좀 다릅니다. 일단 얘는 되게 촘촘하고 빗살이 엄청 길죠? 그리고 얘는 좀 삼각형 모양으로 깊게 패여 있으면서 빗살이 조금 상대적으로 짧고요. 그리고 이쪽은 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얘네 둘 다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포마드를 바른 이후에 사용하는 빗인데요. 이 친구는 빗살이 기니까 어떻겠습니까? 좀 긴 머리 컨트롤 하는데 용이하겠죠? 그리고 이 친구는 빗살이 좀 짧으니까 어떻겠습니까? 좀 더 짧은 머리 컨트롤 하는데도 용이하겠죠?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어떤 머리에 사용하냐면 올드스쿨 뽐빠도르 같은 포마드 발라서 이렇게 쫙쫙 띄워주고 결 정리를 막 쓱쓱 이렇게 길게 길게 결 정리해주는 조금 클래식한 스타일 세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. 반면에 이 친구는 이 빗이 들어갈 때부터
굵게 잡히죠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좀 내추럴한 스타일링 할 때는 이런 빗으로 슥슥 빗어주면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빗은 촘촘하기 때문에 포마드를 바르고 할 때 불쾌감이 살짝 들 수가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덜하고 요걸로 하고 요걸로 하면은 조금 결 정리가 클래식하게 되겠죠?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좀 더 촘촘한 걸로 해주면 더 클래식한 스타일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윌슨한테 포마드를 한번 발라본 다음에 빗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. 자, 보세요. 이 빗으로 좀 넓은 부분으로 빗어보면은 잘 안 되죠?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실제로는 머리가 굉장히 땡긴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빗으로 좀 넓은 부분으로 먼저 빗질을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. 얘는 상대적으로 되게 잘 들어가죠. 이렇게. 그리고 결이 확실하게 좀 두껍게 표현이 되죠. 반면에 이 친구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나죠. 이 부분만 봐도 되게 촘촘하고 고르게 딱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로 스타일링을 만약에 좀 주로 하면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죠.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촥 촥 진짜 슬릭백 느낌으로 넘어가고 얘로 빗어주면은 애초에 좀 두껍게 넘어가니까 결이 좀 더 굵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르죠, 결이? 실제로 저희 샵에서 90% 이상은 이 양갈래 빗을 많이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포마드 빗은 많이 구매를 안 하세요. 왜냐면은 얘가 용도가 좀 더 많기 때문이죠. 근데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머리 많이 하신다 하면은 얘 하나로 원툴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얘는 뿌리를 좀 끝까지 이렇게 쫙 넣어서 잡아주기 때문에 흐름을 표현할 때 조금 더 정갈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마드 빗을 사용을 하시고 좀 흐트러지고 내추럴한 스타일,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? 모던 클래식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양갈래 빗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얘네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산타 바버샵에서 판매 중이니 구매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편해지실 겁니다. 그럼 매트 포마드를 제 머리에다가 바르고 한번 해볼까요, 이거를? 실제로 사람 머리에다가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, 포마드를 발랐는데 이렇게 다닐 수 없죠? 이렇게 다닐 수 없으니까 딱 반 갈라가지고 빗어볼게요. 반 갈라서 밑쪽은 양갈래 빗으로 한번 빗어봅시다. 어떤 느낌일지. 굵게 굵게 잡혀서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 빗은 약간 이렇게 눕혀서 누르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. 아주 좋죠. 그리고 일반 포마드 빗 한번 써볼게요. 얘는 딱 들어갈 때부터 깊게 싹 들어가서 뿌리 끝까지 결 정리가 싹 되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아주 그냥 러프하게 한번 해봤는데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이쪽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균일하고 고르게 넘어갔고 이쪽은 좀 자연스럽게 굵은 느낌으로 질감 표현이 돼서 넘어간 것 같거든요. 이 둘 중에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신가요? 내가 포마드를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적어도 이 빗들 중에 하나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일반 커트 빗, 굵은 거, 좁은 거, 그리고 드라이할 때 사용할 긴 빗, 짧은 빗, 포마드 바르고 사용할 긴 빗, 짧은 빗. 이렇게 본인에게 적합한 빗을 사용하시면 본인이 내고 싶은 스타일링을 굉장히 수월하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하다, 나는 왜 안 되는 것 같지? 할 때는 장비도 한번 돌아봐라. 그리고 장비도 괜찮은 걸 사용하셔라 추천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너 멋있어지고 싶니? 스타일링 고수가 되고 싶어? 그럼 적당한 빗 사서 적절하게 사용하자.